예. 오늘이 사돈 신혼여행에서 돌아오는 날이지. 네. 그래서 말인데요. 오늘 퇴근하고 친정에 좀 다녀오려고요. 그래. 근데 어떻게 거길 들어가서 살 생각을 했을까? 사돈이 연밀 아니 안 사돈을 정말 좋아하긴 좋아하시나 보다. 그래도 사돈 어르신을 모시고 함께 살기란 쉽지 않을 텐데. 정말 대단해. 큰애하고 수연이는 병창동에 자주 찾아뵙도록 해라. 예, 그러려고요. 예, 너네도 저녁에 거기 갈 거니? 아, 아니요. 전 그냥 집에 있으려고요. 왜? 위안 가족 된 거 같이 가서 밥도 먹고 쉬다 오지? 몸도 좀 무겁고. 벌써 무거우면 안 되지. 예, 그럴수록 자꾸 움직여야 해. 애 낳을 때 힘들어. 수현 씨 일도 바쁘고요. 오늘 야근한댔죠? 예. 제가 좀 처리해야 될 게 많습니다. 네. 오늘 꼭 해야 되는 일이야? 웬만하면 같이 가서 환영해드리고 그러자. 그래. 그렇게 급한 일 아니면 큰애 데리고 갔다 와. 가서 둘러앉아서 밥도 먹고 얘기도 나누고 그래야 정도 붙고 진짜 가족이 되는 거야. 알았어? 예. 퇴근 준비 안 해? 가야잖아. 가고 싶지 않은데 가야 돼요? 피하기만 하면 어떡해. 앞으로 싫어도 계속 마주쳐야 할 뿐이야. 또 당신 없으면 아버님도 섭섭해하실 거고. 난 아빠가 연애만 하실 줄 알았지 결혼은 상상도 못했어요. 좋게 생각하기로 했으면서 그래.